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퍼즈 페달은 어렵고 시끄럽다. 많은 연주자들은 퍼즈 특유의 사운드의 매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나 디스토션 페달만큼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퍼즈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퍼즈 사운드에 제대로 빠진 연주자들은 어마어마한 리셀가를 자랑하는 빈티지 퍼즈를 수집하고 다양한 종류의 퍼즈를 모으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게르마늄 퍼즈는 따뜻하고 중독성 있는 사운드를 통해 퍼즈병에 걸려있는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압도적인 사운드로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 최고의 게르마늄 퍼즈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벤슨의 게르마늄 퍼즈 솔라 화이트, JHS의 퍼즈 시리즈 벤더, 젠페달스의 퍼즈 프레이즈 리미티드 에디션, 세 대를 모아봤고요. 저희가 다 리뷰를 네. 진행을 했던 페달들이고 그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리콘 퍼즈를 네. 많이 사용을 했던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게르마늄 퍼즈가 주는 이 매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퍼즈병에 걸렸는데 진짜 완전 불치병으로 걸리신 분들은 이 게르마늄 퍼즈를 엄청 선호합니다. 네네. 그런 또 이 게르마늄 퍼즈가 진짜 퍼즈다. 실리콘 퍼즈는 대안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시고. 뭔 소리냐? 실리콘 게르마늄 둘 다 퍼즈다. 멋있다. 특성이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르마늄 퍼즈 너무 쓰기 어렵다. 난 실리콘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퍼즈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게르마늄 퍼즈를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은총 씨 연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에 묻혀서 세대를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부터 들어볼까요? 네, 잼부터 가볼까요? 네. 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뭐 구매해서 써보지 않아요. 사실 이 두 개는 구매 썼는데 네네. 좀 이따가 다 끝나고 그래서 또 이 재밌는 스토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가보죠. 중간에 바이브 페달을 한번 밟아봤고요. 네. 다음은 밴더. 네. 똑같이 연주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바이브 네. 밟아볼게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벤슨의 네. 캐노마니 퍼즐 바로 가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사운드, 물론 이제 세팅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중저음, 묵직한 저음을 가지고 굉장히 크리미한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것은 퍼즈프레즈요. 그리고 엣지가 살아있고 공격적이면서도 그 후끈한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건 밴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음역대. 탄탄한 중음역대로 힘있게 몰아붙이는 사운드는 게르마니 퍼즈가 그렇습니다.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뭐 이 세 개는 저는 뭐 뭐가 좋다 안 좋다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셋 다 너무 훌륭한 네네.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퍼즈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그냥 진짜 취향의 맞아요. 문제일 맞아요.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펙터 중에 유일하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이거 별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페달들이 많은데 퍼즈의 영역만큼은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고 그게 그리고 맞다고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이미 소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소음에 가까운 소리라고. 왜냐면 음악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소음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 광기 어린 소리들을 뽑아내고 연주자라면 뭔가 좀 그 이 내면에 있는 것까지 꺼내게 맞아요, 맞아요. 만드는 오, 실제로 퍼즐을 밟는 순간 연주자들의 자신의 극단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복잡한 기교파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뭐 그 왜 그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에 많이 쓰이는 페달인 거는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튼 근데 뭐 저는 뭐 이 오늘 이 세 개 페달들은 들어보시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손이랑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악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그거를 일단 추천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거 두 개가 있었는데 친구가 놀러 옵니다. 제 작업실로. 네. 작업실에서 이제 같이 술을 한잔 했어요. 친구가 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어? 밴더네? 이러더니 막 쳐봅니다. 이거 내가 가져갈게. 가져갔어요. 어? 이거 나 줘. 가져갈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저한테. 이제. 그런 슬픈 사연이. 근데 뭐 워낙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가져가서 뭐 잘 써줄 거라 생각한다. 방인재야. 기타리스트 방인재 씨 잘 쓰세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퍼즈에 관심 있는 퍼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번 편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선택을 해서 하나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였을 것 같고 이미 말기, 퍼즈병 말기 환자들은 보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또 받았을 것 같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집에 이렇게 퍼즈가 많은데 저 세대를 또 한꺼번에 구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말할 수도 있겠죠. 어이구, 아직 너네들은 퍼즈를 몰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말기 환자분들은 알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퍼즈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말기 환자는
빈티지 퍼즈는 이미 진작에 다 모았고 새로 출시되는 퍼즈들 계속해서 모으는 거기 저기 천상권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 퍼즈는 내가 다 사겠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괴로운 컨텐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최근에 이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멋진 퍼즈 페달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이 이 드라이브 메인 드라이브 사운드 조금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퍼즈 사운드로 가져가 보고 싶었다라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